안녕하세요. 한양대에서 문화 콘텐츠 석사를 하고 있는 정소희 디렉터입니다. 문화예술을 쉽게 알려주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카소의 황소 연작을 넬슨 교수가 1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단순한 10개의 선으로 표현한 사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볼 거는요, 화가의 통찰법이라는 책에 피카소와 스티븐 잡스가 연관돼서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에 세련된 디자인이 피카소 화가에게 영감을 받아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14년도 8월에 애플 직원들과 인터뷰를 토대로 애플 대학으로 불리는 애플의 커리큘럼과 건물 구조를 소개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에 의한 애플 직원들은 수업 중에 핵심으로 픽사 출신인 넬슨 교수의 애플 소통법을 꼽았다고 해요. 이 수업에서는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주안점으로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수업에서 넬슨 교수는 피카소 화가의 황소 연작을 소개했다고 해요. 피카소의 황소 연작을 넬슨 교수가 1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단순한 10개의 선으로 표현한 사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제품에 뛰어난 디자인과 성공이 피카소 화가에게 비롯됐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세계를 매료시킨 애플은 피카소 화가에게 심플함이라는 영감을 받아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피카소 화가에게 영감을 받아서 혁신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미술가 화가에게 영감을 받아서 자기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